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우려되는 게 농작물 피해인데요. 벼가 쓰러질 수도 있고 과실나무의 경우에는 바람에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별다른 피해 없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소강 상태지만은 안심할 수 없고 전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음압 격리 병상이죠. 예,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첫 코로나19 사망자인 보은의 80대 남성은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고혈압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심한 중환자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의 중증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중 사용 가능한 병상은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북의 경우 음압 병상은 충북대병원의 38석, 청주의료원의 27석 등 65석이고 현재 30석이 사용 중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충청북도는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확진자를 바로 음압병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폭증하고 사용 가능한 음압병상이 없는 타지 환자까지 몰려올 경우 자칫 음압병상 부족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음압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만큼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증 환자로 병실을 채우고 있는 순간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중환에 고령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시설이 있는 기관은 지금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생활치료센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 중환자가 폭증하고 외부 변수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가장 걱정인 건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폭염에 피로 누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그제 낮 청주 흥덕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이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14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한낮 기온이 33.7도까지 치솟은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이슬람 집회에 이어 지난 주말 전후로는 광화문 관련 검진이 2,000건 가까이 폭증한 것도 의료진 체력 고갈의 원인이 됐습니다. 엄청 많았죠.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았죠. 몇 배 이상으로 왔었으니까. 의료진들은 말 그대로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하루 평균 4시간을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딱 벗으면 온몸이 다 따는거든요. 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계속 많을 경우에는 아예 쉴 수 있는 시간이. 7개월째 계속된 비상 상황에 체력은 바닥났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들어오는 검체 채취와 검사를 위해 3교대 24시간 근무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타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와도 저희가 그냥 마냥 쉴 수가 없어요. 그쪽 그 동선에 겹친 분들이 우리 지역 사시는 분이면 저희 쪽으로 또 막 넘어오죠. 무엇보다 힘든 것은 환자들의 심부름이나 돌발 행동, 무리한 요구 등 갑질 아닌 갑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커피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니까 커피 타서 넣어달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방역의 최일선에서 분투 중인 의료진들이 육체적, 정신적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일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살 돈이 없어 남이 버린 거라도 주워 쓰려고 휴지통을 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숙인이나 길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 성안길입니다. 한 남성이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노숙인처럼 보이는 이 남성의 왼손을 자세히 보니 마스크 두 장이 들려 있습니다. 마스크를 살 수 없어 쓰레기 더미에서 남이 버린 마스크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취재진이 어제 같은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 남성은 전날처럼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비쌌어요. 듣고 빨래비로 빠는 거예요. 하려면 비싸서 그러신 거예요? 돈이 없어요. 컵라면 사 먹던 게 없어요. 인근 공원에도 오랜 기간 거리 생활을 한 모습의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역시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스크를 좀 보건소나 이런 데서 나눠주는 행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노숙인이나 길거리 취약계층을 이대로 방치하면 방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노숙인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적법 절차에 의해서 노숙인 시설로 바로 입소 조치가 가능하고요.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거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속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시급한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 사태로 유례없는 원격 수업과 등교 연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기수 기자입니다. 수능을 꼭 100일 앞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긴장이 되긴 하고 또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심각해져서 불안하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이상은 이제 그냥 자신을 믿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학교에 나온 지도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100일을 맞았다는 느낌이 너무 답답하면서도 미묘하고요. 그리고서 약간 공부를 덜했다는 느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고3 수험생들의 등교 수업은 허용된 상태.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시 준비 영상 접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학 과목이 제 이과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우선은 국영수는 지금까지 했었어가지고 탐구를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해나갈 생각.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 있을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이도 문제 유형들을 분석하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개념들을 자기가 모르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개념은 수능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인삼은 세계가 알아주는 우리의 건강식품이죠. 그런데 재배 방식은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큰 비나 더위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재배 시설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인삼밭입니다.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인삼이 한순간에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지난 2018년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을 땐 전국 인삼밭의 4분의 1가량인 3,600여 헥타르가 폭염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인삼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이중구조 하우스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하우스와는 달리 하우스 내부에 특수필름을 설치해 외부 차광망과 간격을 띄워 열배출이 환풍구를 통해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광망을 내리고 올릴 수 있어 내부 온도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수분 공급도 가능해 튼튼한 인삼을 키울 수 있고 병충해 발생도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 관리는 노지나 하우스나 똑같이 하면서도 하우스는 관리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싹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시설이 낮고 비좁아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중구조 하우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한 다음에요. 농식품부와 함께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80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인삼 재배법이 잦은 기상이변과 농촌의 고령화 현실에 발맞춰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